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BS 뉴스입니다. 주님이 제한 없이 일하시는 현장을 보고 들을 때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나도 저렇게 만나고 싶다. 능력의 하나님이 사모되시나요? 그분을 만나는데 국경과 언어, 인종의 장벽도 문제 없고 어떤 큰 질병도 장애물이 아닙니다. 가난과 질병, 우상숭배의 영에 시달리며 고통받고 있는 아이티에 윤석정 목사와 우리 교회 선교팀을 보내셨고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이 소식을 박선영 기자가 전합니다. 국민 절반이 하루 1달러로 살아가는 중남미의 가난한 나라 아이티. 60% 가톨릭 교도, 40%는 개신교도이다. 하지만 100%는 부두교도라는 말이 있을 만큼 아이티의 뿌리 깊은 우상숭배가 민속 신앙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러한 영적, 육적으로 열악한 환경에서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 윤석전 목사 초청 성회가 열렸습니다. 설교 전 아이티 현지인 자매들로 이루어진 찬양팀이 우리 교회와 같이 전심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려 은혜를 더했습니다. 목회자 세미나 오전 첫 시간에 모인 아이티 목회자는 무려 3천여 명. 작년 성회에서 은혜를 경험했던 터라 더욱 관심이 높았는데요. 40도를 웃도는 더위와 아이티 목회자들의 사모한 만큼 거세진 악한 영의 방해로 윤석전 목사의 설교는 두 번이나 중단됐습니다. 하지만 죽고자 하는 자는 살겠다는 말씀처럼 죽기까지 충성하려는 윤석전 목사를 하나님은 더욱 생명력 넘치는 복음 전달자로 사용하셨습니다. 윤석전 목사는 인간이 겪는 모든 고통은 죄 때문이라며 하나님 말씀을 명령으로 여기지 않은 죄를 회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흘러내리는 땀을 닦으며 몸은 더욱 힘들어졌지만 윤석전 목사는 더욱 강력하게 말씀을 전했고 IT 목회자들은 역사상 가장 많은 수가 모여 아멘을 외치며 은혜를 받았습니다. 먼저 영적인 목사님을 모시고 은혜를 받을 수 있어서 정말 기쁘고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 돈과 명예, 세상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닌 천국의 소망을 갖고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됐습니다. 성도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을 말하고 말씀을 증거해야 하는지 깨달았고 예수님의 정신을 갖고 성도와 교회를 섬기고 사랑해야겠다는 결심을 했습니다. 모든 IT 교회에 동일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IT는 부두교가 삶에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진으로 부두 제사장의 건물도 무너졌습니다. 우리가 위험에 있을 때 부두시는 우리를 돕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성회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간증을 통해 예수만이 우리를 구할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라는 것을 확신하게 됐습니다. 윤석전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회개였습니다. 죄를 인식하고 회개하여 성령님께만 장악당해 육신의 소욕을 이겨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성도들을 위해 더 기도에 전념하고 능력 있는 일꾼으로 사용되어 이 민족을 세워나갈 것을 다짐했습니다. 10월 3일부터 5일까지 대통령 궁합 션마스 광장에서 열린 평신도 성회. 수많은 IT 사람들이 한국에서 온 목사의 설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특히 올해는 작년보다 더 많은 TV 4개, 라디오 5개 채널을 통해 IT 전 국민의 안방에 복음이 전달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으로 행하고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은 IT 성회 현장에서도 어김없이 나타났습니다. 성회에 처음 참석했을 때 위가 타는 듯이 너무 많이 아팠습니다. 은혜를 받고 통성기도 시간에 윤석전 목사님께서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하라고 했을 때 뱀 같은 것이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고 병고침을 받았습니다. 저는 팔이 너무 아파서 들 수도 없고 움직일 수도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성회를 통해서 제 팔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손을 흔들며 움직일 수 있습니다. 발꿈치가 아파서 들어올리지 못했는데 기도 시간에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기도했더니 깨끗하게 나았습니다. 가슴에 통증이 심해서 숨을 쉴 수가 없었는데 은혜 받고 기도했더니 통증에서 자유함을 얻었고 고침을 받았습니다. 저는 허리가 너무 아파 5분 이상을 서 있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고쳐주셔서 지금까지 이렇게 서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몇 달 동안 저는 다리와 허리에 통증이 심했습니다.
저는 앉을 수도 일어날 수도 없었습니다. 어제 윤석전 목사님께서 기도하시며 아픈 곳에 손을 얹으라고 했을 때 순종했더니 오늘 아침에 일어났을 때 그 모든 통증이 사라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저는 귀가 너무 많이 아파 잘 들을 수가 없었는데 오늘 오전 성회 때 회개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귀를 완전히 고쳐주셔서 이제 잘 들을 수 있습니다. 7개월 동안 무릎이 너무 아파 앉을 수도 없고 걷기도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항상 절름거렸습니다. 기도 시간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기도했을 때 저는 하나님께서 완전히 고쳐주셨고 이젠 이렇게 앉을 수도 있고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전립선 암과 위장병을 치유받았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심장병에서 고침을 받았습니다. 아픈 곳에 손을 얹으라고 했을 때 고쳐주셔서 심장의 고통이 사라졌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영혼을 향한 갈망, 죽기까지 우리를 살리고자 한 그 사랑이 있기에 복음 전도는 멈출 수 없습니다.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의 복음이 아이티 민족을 구원하길 소원합니다. 윤석전 목사와 우리 교회 성도들을 통해 영혼 구영의 사명이 세상 끝날까지 완성되길 소망합니다. YBS 뉴스 박선영입니다. 얼마 남지 않은 이웃초청 예수사랑 큰잔치를 위해 모든 성도가 전심으로 전도하고 있습니다. 영혼을 살리는 일이 쉽지 않지만 모두가 기쁨으로 전도하고 있는데요. 아직도 전도하지 못한 분들도 이들의 모습을 통해 도전의 기회로 삼아보시기 바랍니다. 강유희 기자입니다. 어느덧 쌀쌀해지는 날씨로 마음까지 조금씩 얼어붙는 것 같은데요. 특히 다양한 시험 준비로 마음에 여유가 없는 이들에겐 더한 추위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이런 강팍함이 예수님의 뜨거운 사랑과 복음을 전하는 청년들의 영혼을 향한 안타까움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복음 전했을 때 이제 그들이 외면하고 갔을 때 어떻게 보면 외면하는 것 때문에 제가 상처받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 저들도 꼭 예수 만나야 되는 자들인데 저렇게 복음을 듣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가슴이 아프지. 요한일서에 그가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심으로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하신 것처럼 우리가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기 위해 당하는 무시와 부끄러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때 당했던 모욕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습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했는데 천하를 얻는 마음으로 아이들을 맞이하고 또 대접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준비한 게 결코 헛된 일이 아닐 것이라는 그런 믿음이 생겨서 마음으로 굉장히 기쁘고요. 또 다음을 기대할 수 있게 됩니다. 이 학생들 역시 예수님의 그 마음을 티끌만큼이나마 느끼고 있는 듯합니다. 친구를 못 데려와서 안타까운데 더 안타까운 건 친구가 예수님을 더 빨리 믿지 못해서 마귀에게 끌려나가는 그 영혼이 너무 안타까워서 더 기도해가지고 같이 교회 나와서 그 영혼 구원받을 수 있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피로 산 이들이 지옥으로 가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는 조마조마한 심정. 믿지 않는 내 가족을 바라보며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될 텐데요. 연세중앙교회에서 준비한 다양한 행사와 프로그램이 좋은 전도의 도구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 아빠가 지금 성당에 다니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옛날부터 교회에 대해 되게 부정적인 생각과 되게 교회를 싫어하셨는데 저와 저희 엄마와 또 많은 사람들의 중보 기도를 통해서 점차 마음이 열리시는 거를 제가 요새 경험하고 있어요. 최근에 연세 오케스트라에 첼로로 이렇게 같은 반에서 배우게 됐는데 같이 이렇게 교회에 마음이 열려서 발을 디디시고 같이 또 예배도 드릴 수 있게 된 게 너무나도 감사한 것 같아요.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분명한 목적과 이유는 내가 아닌 주님께 있습니다.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라면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주님을 전해야 함을 잊지 마시고 10월 26일 이웃초청 예수사랑 큰잔치에 전도의 사명을 순종함으로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YBS 뉴스
강유희입니다. 그 밖에 간추린 소식입니다. 지역 주민과 함께하며 매우 큰 호응을 얻고 있는 한마음 잔치가 지난 10월 9일 한글날을 맞아 화창한 날씨 속에 은혜롭게 진행됐습니다. 유아유치부부터 청년회에 이르기까지 각 기관에서 준비한 수준 높은 문화 공연을 통해 축하 행사의 포문을 열었고, 이어 등단한 윤석 전 담임 목사는 지역 주민들이 천국 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전도 축제를 열었다며 이번 기회에 예수 잘 믿고 모두 함께 천국 가자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풍성하고 다양한 먹거리 장터와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만한 체험 장터는 지역 주민들에게 큰 인기를 얻었습니다. 행사장 곳곳에서 식사와 담소를 나눈 주민들은 알뜰장터에서 생활용품을 저렴하게 구매했고, 영화를 관람한 후 무료 한방진료와 임의용 서비스를 받기도 했습니다. 놀이동산 코너와 페이스페인팅, 아이클레이 등은 아이들에게도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이번 전도축제로 수많은 지역 주민들이 초청되어 이웃 간의 돈독한 정을 나누며 복음을 가까이에서 접할 수 있었고, 성도들 간에도 서로 단합하며 전도에 대한 결의를 다지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청년회는 지난 12일 전도 행사의 일환으로 예수와 함께하는 점심 식사 연극을 선보였습니다. 이날 공연은 아버지와의 갈등으로 힘든 삶을 살고 있던 주인공이 예수와 함께하는 점심 식사를 통해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는 내용으로, 죄인인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게 했습니다. 공연에 이어 담임 목사의 애절한 설교를 들은 세신자들은 마음 문을 열고 예수 믿기를 결심했습니다. 결신한 모든 세신자들이 교회에 잘 정착해 주의 일에 크게 쓰임받는 일꾼으로 성장하기를 소망합니다. 전하는 소식입니다. 지역 주민을 위한 무료 한방진료 및 임의용 행사가 매월 첫째 주 토요일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목양센터 2층 중보기도실에서 열립니다. 지역 주민 전도에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법률 세무상담국이 매주 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월드비전센터 511호에서 법률 상담과 세무상담 시간을 갖습니다. 상담이 필요한 우리 교회 성도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다음 주에 있을 예수사랑 큰 잔치에 주의 명령에 따라 성전은 초청한 분들로 가득 채우고 또 100% 등록하여 예수를 영접하는 예수사랑 큰 잔치가 되길 소원합니다. 이 모든 사역은 주님이 하셨습니다. 우리 연세중앙교회를 사용해 주신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